대신 친구들 안녕. 와, 너무 알록달록하다. 아, 네네. 그거 지금 영상은 공지 영상이에요. 제가 며칠 전부터 패션쇼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패션쇼는 10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경기도 고양시 원마운트 야외 공연장에서 하거든요. 네, 그 패션쇼의 이름이 그 뭐냐, 고양시 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대 간 어울림 패션쇼예요. 세대 간 어울림 패션쇼.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들과 주니어 모델들,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펼치거든요. 거기에 저도 이제 참여하게 돼 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뜨개질을 하니까 뜨개 의상들로 참여를 할 거라서, 요렇게 뜨개 의상과 액세서리, 소품 같은 걸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경 오시면 될것 같아 가지고, 야외 무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별도로 입장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무대도 구경하고, 뭐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이제 저 보면은 또 아는 체 해주시고, 아는 체 해주십사, 이렇게 공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몇년 전부터 이렇게 매년 세대 간 어울림 패션쇼를 주최 진행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뜨개질로 꾸민 패션쇼 무대, 다양한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다양한 의상들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뜨개질로 만들어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요즘에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새로운 작품 영상을 못 찍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뭐 투표 같은 걸 올려가지고 반응 좋은 거는 봐서 영상으로 찍어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세트로 지금 맞춰가지고 체커보드. 요즘에 제가 약간 체커보드에 꽂혀 있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공지하기 위해서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네네, 다들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2024년 올해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 경기도 고양시 원마운트 야외 공연장 오후 4시에서 하니까 다들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은 자세한 건또 제가 매일 저녁마다 생방송 하니까 생방송 들어와서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방송이나 혹은 또 패션쇼장에서 만나요. 뜨신 친구들 아행요. 재료 구매는 네이버 스토어 뜨신 뜨개방 아행요.